저한테 지금 봉투가 전달됐습니다.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이름이 바로 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입니다. 아, 지금 너무 긴장되네요. 오늘 무대를 빛낸 후보생들 모두 고생 많았다고 정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맞는 말씀이고 모든 후보들이 고생하셨고 15인도 마찬가지고 24인 모두가 정말 애 많이 쓰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여러분 모두가 또 진선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나 가혹하게도 또 저에게 이 봉투가 주어졌고 가혹하시네요. 마지막 한 명의 이름을 이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진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시상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상인은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과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 최채원 양이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한국일보 이성철 사장님과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 최채원 양입니다. 순간은 항상 너무 떨리네요. 맞습니다. 네. 예,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이제 다음 진에게 왕관을 물려주는 아, 이 순간 정말 떨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밤 왕관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제 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 영광의 진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참가번호 최민한수 씨가 발표하면 안 될까요? 아, 뭐야, 저한테. 아, 많이 떨리네요. 예, 제가 많이 떨려요, 지금. 제가 할까요? 네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정말로 발표하겠습니다. 자, 진의 영광을 안을 주인공 단 한 명 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은 참가번호 5번 미스 서울 경기 인천 김채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미스코리아 진인 김채원 양에게 전년도 진인 최채원 양이 왕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주인공은 참가번호 5번 미스 서울 경기 인천 김채원 양이었습니다. 채원 양이 채원 양에게 왕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년도 미스코리아 진 최채원 양이 올해 미스코리아 진 김채원 양에게 진 왕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채원이 채원에게 왕관을 전달합니다. 영광의 순간입니다. 빛나는 왕관의 주인공 김채원 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스코리아 진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과 고생들이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대한민국 이를 대표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영광의 트로피 주도 왕관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미스코리아 진 김채원 양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자리를 옮겨서 본인의 수상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원 양 왕관을 또 선배가 예, 좀 잘 씌워주시고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스 코리아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합숙을 하면서 사실 경쟁이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24명의 참가자들이 다 너무 자매처럼 너무 행복하게 잘 합숙을 했기 때문에 이 상이 모두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영화감독을 장래희망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를 널리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좀 축하드립니다.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신 가족들 누가 있습니까? 마이크를 좀 드릴게요. 누가 가족들이 왔습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희 언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친척분들과 네. 친구들도 몇 명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도 부모님께 한 말씀. 준비하면서 맨날 찡찡거리고 엄마, 아빠 귀찮게 하는 딸이었는데 진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엄마가 사랑한다고 하트 표시 예,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김채원 양 축하드리면서 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의 영광은 김채원 양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